자, 반갑습니다. 심영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뒤로 걷기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심신의 건강을 위해 걷기는 정말 중요한 운동이지요. 그런데요, 오늘의 주제는 앞으로 걷기가 아닙니다.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걷다 보면 가끔 뒤로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야, 뭘좀 하시네, 좋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하지요. 이 뒤로 걷기, 복 고, 제 유행을 뜻해서 "레트로 워킹"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걷는 "레트로 워킹" 어떠한 이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뒤로 걷기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입니다. 왜요? 그만큼 앞으로 걷는 이점도 있지만 뒤로 걷는 이점 또한 많기 때문이죠. 2021년에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런닝머신에서 4주 동안 30분간 뒤로 걷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참가자들의 걷기 속 그리고 균형, 더불어 심폐 기능까지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자, 그러면 뒤로 걷기가 왜 좋을까요? 첫 번째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루틴에 익숙해 있지요. 그러다 보면 매일 사용하던 근육만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운동을 통해 부상이 생기기도 하지요. 우리들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뒤로 걷기 정말 좋은 운동이죠. 특히 뒤로 걷기는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뒤로 걷기는 대퇴사두근이란 근육을 향상시켜요.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을 뜻합니다. 네 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가장 정 가운데에 올곧게 뻗은 대퇴직근이 있고요, 광근이라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측 광근, 중간 광근, 외측 광근이죠. 이 앞쪽 허벅지의 대퇴 사두근은 뒤로 걸으면 더 많이 향상이 돼서 무릎의 관절까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뒤로 웃기는 신체의 신진대사를 높여줍니다. 더 많은 칼로리를 동시에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을 때는 앞으로 가는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뒤로 걸으면 우리의 몸은 운동의 반동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뒤로 걷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로 인해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다 보니 뒤로 걷기 레트로 워킹 후방 보행은 앞으로 걷는 전방 보행에 비해서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폐 기능조차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뒤로 걷기는 우리 몸의 발란스, 즉 균형감까지 좋게 만듭니다. 왜요? 뒤로 걷기는 익숙하지 않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씁니다. 3D, 즉 상하, 좌우는 물론 전후까지 신경 쓰며 걷는 거지요. 이것을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에서는 크로스 크롤 게이트라고 보행이라고 합니다. 이 보행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즉 이성과 감성을 5대 우의 균형으로 잡아주지요. 앞으로 걷는 전방 보행도 좋은데 뒤로 걷기, 즉 후방 보행은 더더욱 그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거꾸로 걷는 뒤로 걷기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까지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혈중 산소 농도를 높여줍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큰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치기 위해 우리들은 걷기를 합니다. 만보 걷기 유행이지요. 조금 더 빨리 걸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요. 운동 실증날 수 있어요. 지겨울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을 즐기는데 그 전방보행 루틴에 실증이 났다면 이러한 뒤로 걷는 거꾸로 걷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재밌고 더불어 건강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우리들은 운동을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약한 근육, 약한 뼈를 골고루 강화시키는 이점 또한 있죠. 오늘 전해드린 뒤로 걷기 레트로 워킹처럼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팔짱 껴보십시오. 풀고 다시 껴보십시오. 풀고 다시 껴보십시오. 풀고 반대로 팔짱 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밥을 먹어도 한 손으로 누가 불렀을 때 뒤로 돌아봐도 한쪽 방향으로 돌아봅니다 즉 익숙함에 있는 거지요 모든 것은 이미 근육과 감각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쪽으로요 그것을 편향됐다라고 말하는 거죠요이 한쪽으로 편향된 것은 비단 근육뿐이 아닙니다 음식도 편식이에요 생각도 편향되어 있죠. 이럴 때 우리들은 일상의 습관을 반대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숟가락, 젓가락질도 반대 손으로 해 보는 거고요. 옷을 입을 때도 오른팔부터 꼈다면 왼팔부터 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체를 레트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은 그래서 약화된 근육, 약화된 뼈, 약화된 장부, 약화된 의식까지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신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기운 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